아, 여러분 무슨 폭포인지 아시겠습니까? 폭포 이름이? 예, 보통 나이아가라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예, 뭐 비행기만 24시간을 타야 되는 먼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 참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아,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로키 산맥입니다. 실제 물 색깔이 이렇습니다. 빙하가 녹은 물인데 너무 멋있고 시원스러운 곳입니다. 뭐 금년 여름은 다 지나갔으니까요. 내년 여름 전교인 수련회 여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 당황하셨습니다. 근데 분위기상 거의 갈 기세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서로서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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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환영의 꽃다발도 준비해 왔습니다. 아,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 가르칩니까? 창조 가르칩니까? 진화 가르치죠?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 근데 여러분, 그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시네요. 아, 여러분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다 배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세하게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사실도 아니고 역사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언뜻 배울 때는 증거가 많은 것처럼 배웁니다. 그런데 이 대략 배울 때는 그럴듯한데 정말 그게 근거가 있고 사실인지를 자세하게 들어가서 확인하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 이런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개 이상의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번에 4주 동안 한 4개 정도의 주제를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당 2시간 걸립니다. 이걸 다 들으시려면 한 40시간 정도 걸립니다. 뭐 대학에서 한 1년 이상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요점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화론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신화가 아니고 사실일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자세하게 확인시켜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대홍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학교 역사 시간에 한 줄도 가르치질 않습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캐년의 비밀인데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죠. 큰 계곡입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오, 여러분 계시네요. 예,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계곡은 얼마나 큰지 이 계곡의 깊이가 1.5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산이 푹 잠기는 정도의 깊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뻗은 계곡의 길이가 45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약간 짜증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 계곡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거 수억 년 세월 동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쌓여있는 이 엄청난 저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이런 얘기 거의 처음 들으시죠. 여러분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대홍수 때 죽은 생명체들의 시체가 화석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자. 여러분 그 학교에서 한자 배울 때 즐거우셨습니까? 지겨우셨습니까? 예, 심히 지겨우셨죠. 근데 여러분 저 한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한자를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중국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런 거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는 중국의 한족들이 만든 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동이족은 중국 본토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요. 중국 동북방 지역, 옛날 고구려 땅 있죠? 그쪽 영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구 조상일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이건 중국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자는 한족들이 만든 글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겁니다. 안 믿어줘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상형 문자, 그림 글자가 한자입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 여러분과 저의 조상들이 만든 겁니다. 이런 얘기도 거의 처음 들으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알파벳이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알파벳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 그건 아시네요? 예, 여러분 이것도 우리끼리 우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은 발음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한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상형문자,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알파벳 우리 민족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민족이 머리가 좋은 거 아시죠? 물론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을 보면 절대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만 근데 이건 통계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의 IQ 수준이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맞죠?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 저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라는 건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한자를 분석해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 갖다 먹고 쫓겨나는 그 모든 스토리가 저 글자들 속에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저 한자 속에는 구세주 사상, 메시아 사상이 성경과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저 한자는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는 글자들입니다.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여러분 저 내용도 자세하게 들으시면 많이 놀라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기억나왔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하시고 거기 육지동물들을 한 쌍씩 싣고 살아남았다 써있죠? 그때 만든 배를 방주라고 하잖아요. 자, 질문.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예, 일단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뭐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예, 상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의견이 다르실 텐데요. 다음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1번 싫었다, 2번 안 싫었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서로 모르는 처지니까 우기셔도 괜찮아요. 자, 재미삼아 손 들어주세요. 자, 1번 싫었을 것 같다. 오, 그 중에 내가 봤다. 예, 일단 한번 우겨보신 거죠? 자, 2번 안 싫었을 것 같다. 오, 거의 뭐 반반이군요. 예,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예, 서로 의견 다르시죠? 정답 알려드립니다. 방주의 공룡 싫었습니다. 오, 지금 놀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공룡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룡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하죠. 텔레비전 켜도 다 그렇게 설명하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 아담 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 함께 살았습니다. 대홍수 때 방주에 실었고요. 홍수 이후에도 살았고 아브라함 때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살았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먼저 멸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말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표정은 여전히 황당한 표정들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적과 영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내용들 나오죠. 믿으십니까? 예, 일단 아멘으로 버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을 믿으면 일반 사람들한테 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죠?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기적을 증명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리를 걸어가거나 이런 걸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로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영이 있고 혼이 있다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도 영과 혼이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시죠? 자, 그렇다면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여러분, 그 몸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지만 영이라든지 뭐 이런 대상들은 눈에 보이는 대상은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바람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마찬가지로 영도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지를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 설명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나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의
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이단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의외로 원리를 알면 쉬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표정을 보고? 느낌으로?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슬픔이라는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못합니다. 맞습니까? 큰 슬픔을 겪었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작은 슬픔도 쉽게 깨닫습니다. 맞죠? 그리고 너무나 어려서부터 기구하게 자란 사람은요,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나의 슬픔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원리로 영을 인식하고 혼을 구별하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원리를 알려드리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여러분, 화석은 학교에서 진화의 증거라고 배우셨습니까? 창조의 증거라고 배우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진화의 증거라고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화석들을 다 모아놓고 확인하고 정리해보면 화석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창조의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거 다 확인시켜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석유 있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석유가 여기저기 나오죠? 한국에도 석유 많이 나오면 좋겠죠? 여러분 집 마당에서 나오면 더 좋겠죠? 그건 대박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석유가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휩쓸려 죽은 생명체들의 시체입니다. 여러분, 전 지구를 물로 덮었던 그 홍수 심판 때 지구상 모든 육지 생명체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홍수물에 휩쓸려서 한 군데 모여갖고 매몰돼서 집단으로 분해돼서 석유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그 시체 분해된 거 퍼올려갖고 현대 문명이 연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차 타고 오신 분들은요, 차 타고 엑셀레이터 밟을 때마다 공룡 뒷다리가 탄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현대인들이 공룡 태워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나요? 처음부터 따로따로인가요? 예, 처음부터 따로따로가 맞습니다.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숭이 아무리 키워도 사람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아무리 망가져도 원숭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출발이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원인, 북경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러면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점점점 이렇게 발전돼 왔다, 뭐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어떤 존재고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이 어떤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면 원숭이와 사람 그리고 부실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실체들을 화석 다 확인시켜드리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인종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흑인, 백인, 황인종 나올 수 있다는 거 설명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상하게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구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꼬서 까맣고 덜 꼬서 하얗고 세 번째 가장 잘 익은 게 황인종이다. 이런 얘기는 황인종들이 지어낸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아니고요. 그럼 흑인과 백인이 같은 조상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유전의 법칙이라는 걸 조금만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같은 부모 밑에서 흑인, 백인 태어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종이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는지 과학적인 원리로 다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은 틀린 데가 하나도 없이 완벽한 성경입니까? 갑자기 지금 마음에 시험이 들고 계시죠? 아, 여러분 좀 정확하게 얘기해드리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여기도 개역개정을 읽나요? 성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틀린 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니? 여러분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전한 게 맞다면 개역개정판 내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완전한 성경을 누가 개정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잘 구별해야 되는 게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은 원본이 완전하다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된 성경들은 번역상의 오류들이 있거나 또는 시대에 따라서 다른 단어로 다르게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계속 개정을 해줘야 돼요.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원본이 완전하다는 증거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그 원본들 그 원본의 내용이 완전하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특히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기록이 창세기잖아요. 가장 오래됐고 신화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기록이 알파벳 하나 틀리지 않는 완전한 기록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절대로 인간의 지혜로는 기록할 수 없는 인간을 뛰어넘는 절대자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메시지라는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니까 완전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완전한 기록입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법칙은 성경이 진리인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특히 여러분 그 성경에서 나오는 창조라는 말은요. 나무를 잘라서 책상 만드는 그런 창조가 아니고요.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는 창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something들이 nothing,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금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근데 여러분, nothing에서 something이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를 이제 소개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지구의 나이인데 이제 요즘 많이 이제 창조진화 문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저 부분이 핫 이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저 우리가 살고 있는 저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겠느냐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막 45억 년 됐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성경을 아담부터 그냥 성경 그대로 정리하면 6,000년 정도로 정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 6,000년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짧죠? 그런 느낌 들죠? 그러면 45억 년이라고 가르치는데 학교에서 근거가 뭐죠?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아는 분들이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하면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방사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가 죽어요. 그렇죠? 어? 내가 뭘 알아? 난 문과야. 뭐 이러면서. 그럼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난 예체능이야.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요, 지구의 나이 알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허술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지구 나이를 측정하는 일이 얼마나 허술한 방법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최근에 과학자들이요, 이 지구가 오래될 수 없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지구는요, 오래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젊은 지구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자기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일 경우가 있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원래 나이보다 나이가 많아 보일 경우는 되게 고생을 많이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이 지구는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짧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심한 고생을 겪었기 때문에 아주 많이 늙어 보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대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성경 창세기가 역사적인 사실로 안 믿어지게 돼 있고 창조지나 문제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나이의 진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언과 역사, 이게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교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는 신들이 많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은 그 많은 종류의 신 중에 어느 신을 진짜 신이라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한 분이신 절대자, 이런 대명사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있죠. 다른 신과 구별되는 고유한 이름. 뭐죠?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이에요. 맞죠? 근데 그 이름의 그 언어적인 뜻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창조자란 뜻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알라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태국에서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의 종교는 뭐가 됐겠습니까? 예, 그냥 운명적으로 불교입니다. 그건 불교 국가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사우디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종교는 뭐였겠습니까? 그냥 이슬람이 아니고요, 거부도 못 해보고 이슬람입니다. 거기는 거부했다는 죽수입니다. 맞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사우디에서 태어났어도 거기서도 예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믿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요, 저보고 솔직하게 말하라 그러면요, 저도 자신 없어요. 이건 사실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이걸 조금만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나 제가 비교적 교회가 많은 나라에서 그것도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바람에 그 영향을 받아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믿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믿게 되는 거나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알라신을 믿게 되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종교를 갖게 돼요. 맞죠? 그러면 종교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갖게 되는 거지 무슨 절대적인 진짜 신이 따로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혹시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시험 들까 봐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이 강해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것도 성에 안차갖고 주님께 뭐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화살 맞고 죽었어요. 예를 들어. 그래도 순교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기 인생을 바쳐서 순교까지 했는데 죽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자기가 믿은 신이 진짜 신이 아니더라. 이런 거 얼마나 허무해요. 맞죠? 여러분, 그 사람은 차라리 자기 인생을 최대한 즐기다가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을 즐기기라도 했잖아요. 근데 모든 걸 절제하고 포기하고 헌신을 했는데 진짜 신이 아니면 그건 허무한 거죠. 맞죠? 그럴까봐 헌신 안 하시잖아요.
적당히 믿어. 꽝일지도 몰라.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시간 낭비입니다. 맞죠? 그냥 종교적인 열정만 갖고 모였을 뿐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확인하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그것도 우리끼리 우기는 거 말고. 여러분 다른 종교 가도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분위기상.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이 돼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기 써 있는 예언과 역사입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진짜 신인지 확인해봐라. 그 대신에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확인해봐라. 그러면서 저 예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이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죠.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 혹시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어요. 아직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야, 이건 또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여러분 이게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이것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하늘에 있는 별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지금 여기 9시 25분이죠. 지금 현재 한국에서 서울에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현재의 별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관찰하시면 이 별자리와 별들을 이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좌표를 이동시켜주면 지구상 어디에서도 하늘의 별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들 촌에서 오셨죠? 과촌. 그리고 이것을요 실시간으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하늘이 이어같이 움직입니다. 예. 그리고 이 움직이는 속도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돌리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3000년 전 일식을 확인합니다. 방청객으로 많이 다니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역사 기록 속에 뭐 BC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일식이 있었다 이런 역사 기록이 있으면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과 역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도 알아냈어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가 아니라는 건 이미 아시죠? 네, 정확한 탄생 날짜는 사람들마다 의견도 다르고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검증이 되는 날짜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표정이 별로 뭐 알고 싶지 않은 표정들이시라서. 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를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탄생 직전 하늘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별을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번 계획에는 진도 거기까지 안 나갑니다. 근데 뭐 원하시면 딱 그 주제로 바꿔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표정이 별로 안 기쁜 표정들이십니다. 안 기쁘다기보다는 좀 놀라셨을 거예요. 설마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한 연도와 날짜까지 확인이 됩니다. 지금 뭐 2단을 넘어섰죠? 아니요. 되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 해놓으셨어요. 예. 하여튼 제가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 구체적으로 근거들을 다 뒷받침해서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그 다니엘서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저건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연구한 것을 제가 이제 잘 소화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데 여러분 그 다니엘서는 역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되는 예언서입니다. 근데 그동안 잘못 정리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엉뚱하게 해석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그 아까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정리해서 그 기존의 연구자들이 주장했던 것들과 과학적으로 확인된 거 다 비교해 가지고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이것만 따로 한 10시간 이상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특히 다니엘서는 역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아주 구체적인 예언들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건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꼭 들으시면은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가 쭉 정리가 됩니다. 자, 이래서 모두 한 20개 이상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들으시면 재미있겠죠? 네. 예, 이거 다 들으시려면 한 40시간 걸립니다. 어떻게 오늘 밤을 셀까요? 예, 그럴 순 없고. 자, 이 중에 이제 오늘은 제일 기본적인 내용을 좀 먼저 첫 시간이니까 해드리고 이제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예, 다음 주 이렇게 계속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지구는 은하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은하계 속에는 별이 천억 개 이상 있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별 중에 하나가 지구이고 지구상에 지금 70억 넘게 살고 있고 오른쪽 아래는 미국 시카고입니다.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 이상, 100조 개 가까이 됩니다. 그 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이런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이 적혈구 크기는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하시겠습니다. 그 세포 속에는 또 단백질 분자 원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참 신비합니다.
근데 이 신비하고 다양한 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게 해주는 오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 기록인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아 현대자동차 선전문 아니냐 이러는데 여러분 지금 길거리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장세기가 붕붕거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원래 저런 문자로 기록돼 있었죠. 그럼 비슷하게 한번 읽을 수 있겠죠? 시작. 와,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왼쪽부터 읽었을 텐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번역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여러분, 안 믿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걸 본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 드는 분이 계시면 잘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믿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우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낯짠하고 나타나셔서 손 한번 꽉 잡아주면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걸 의심하지 않을 텐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평생 믿어야 되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요. 바람 불 때 바깥에 나가면 온몸으로 느껴지죠. 그렇지만 바깥에 안 나가도 나무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을 병에 걸려서 내일 모레 죽는다고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깨끗하게 낫게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드물지만 있어요. 맞죠? 근데 그걸 자기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간증의 단점이 또 있어요. 그 사람 이야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도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겠다고 주여 저도 말기암 주시옵소서 이러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잘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가 더 쉬울지도 몰라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인식하기가 더 힘들어요. 맞죠? 그럼 그런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에요.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듯이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과 창조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적인 장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과서예요. 여러분 갑자기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오고 머리가 아파오시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창조 가르쳐요? 진화 가르쳐요? 여러분 진화가 말을 멋있게 해서 그렇죠? 저절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 바꿔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신은 없다 그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게 굿뉴스,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매력적인 굿뉴스를 믿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진화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를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굿뉴스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죄를 벌할 신이 없다. 얼마나 굿뉴스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학교에서 10년, 20년 배우고 나면 죄를 져도 나를 벌할 신이 없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굿뉴스지만 세상 사람들은 죄를 벌할 신이 없기 때문에 굿뉴스예요. 그러면 진화론은요, 가짜이긴 하지만 굿뉴스예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 없으시죠? 훨씬 매력적이죠. 근데 문제는 그 진화, 여러분 멋있게 말해서 진화고요. 신은 없다. 너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걸 벌할 신이 없다. 그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진화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진화 틀렸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화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기억나십니까? 공룡은 어느 시대에 살았다고 배우죠? 중생대. 어떻게 아셨어요? 여기 다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룡은 중생대, 인간은 신생대. 그래서 이런 진화론 배울 때 많이 보게 되는 그림이 이런 식의 그림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예, 아메바와 같은 간단한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꾸 변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람도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겨난 거다. 신은 없다.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역사 속에서 진화가 일어난 게 사실이라면 이런 원숭이나 말이나 개구리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맞죠? 다른 동물이 변해서 개구리 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풀리고 좀 구체적으로 따져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뭐죠? 박쥐.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예, 박쥐예요. 여러분 이 박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쥐도 진화로 생긴 동물이 맞다면 그 조상이 처음부터 박쥐는 아니었어야 돼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박쥐가 진화로 생긴 게 맞다면 제일 가까운 조상이 어떤 동물이었겠어요? 쥐요. 그렇죠? 예, 보통 쥐라고 많이 대답을 해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이 박. 혹 그런 분이 옆에 앉아 계시거든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쥐의 조상이 박이냐 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쥐가 진화돼서 박쥐가 됐건 박이 진화돼서 박쥐가 됐건 과학자들이 해야 될 역할은 변했다는 증거 확실하냐 이거 밝혀내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현재 진화론에서는요 이 등뼈를 가진 척추동물들의 진화 순서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와 같은 계통으로 진화가 일어났다고 설명해요. 여러분 진화 초기에 육지동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에서 생명체가 먼저 생겨났다고 해요. 근데 얘네들이 육지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진화해갖고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자꾸 튀어나오다 보니까 육지에서도 살 수 있는 개구리 같은 것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다 얘네들이 육지를 자꾸 나와 보니까 좋으니까 이민 가자 이래 가지고서 아예 육지에서만 살 수 있는 도마뱀 종류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도마뱀 종류가 양쪽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자꾸 뛰면서 팔을 흔들었더니 새가 됐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마뱀이 새끼를 저질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다 보니까 쥐와 같은 전먹이 동물이 됐을 거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제가 좀 우습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현재 진화론에서는 이와 같은 계통을 거쳐 진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설명하죠. 근데 여러분 이 박쥐는요. 날개도 있고 새끼를 저질먹어서 키우기 때문에 양쪽 특징 다 있죠. 그럼 얘도 진화로 설명돼야 되죠. 그럼 얘는 진화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도마뱀이 새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새끼를 저질먹어서 키우려고 애쓰든지 아니면 일단 쥐 쪽으로 변했다가 얘가 절벽에서 자꾸 뛰든지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왜 자꾸 웃으세요? 저는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진지한 얘기를. 아니 진화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쥐 종류 쪽에서 박쥐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두더지든 달아지든 상관없어요. 결국은 변했다는 증거가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쥐가 진화돼서 박쥐까지 진화하려면 과연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떤 과정을 겪었어야 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다음 그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쥐가 겨드랑이가 간질간질하면서 뭐가 너덜너덜 나면서 점점 커지더니 박쥐가 되더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 쥐가 환경에 적응해서 박쥐까지 진화하려면 이 중간 단계라는 것을 거쳐야 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이건 거쳐야 되겠죠? 여러분 이 중간 단계 거치지 않고 쥐가 어느 날 새끼를 낳는데 갑자기 박쥐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건 더 이상 과학적인 설명은 아니죠? 그럼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설명이 되려면 분명히 변화의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수백만 년, 수천만 년 걸렸다고 설명해요. 맞죠? 그럼 여러분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수천만 년 동안 꾸준히 진화된 게 맞다면 그 수천만 년 동안 이 중간 단계 몇 단계 거쳐야 되겠습니까? 진화가 맞다면?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세 단계요. 아닌 거 아시죠? 그랬더니 그분 또 당황해갖고 다섯 단계인가? 그것도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수천만 년 동안 몇 단계 거쳐야 돼요? 상식적으로? 정답은 셀 수 없이 많아야 한다. 여러분 이 중간 단계가 많이 발견될수록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적게 발견될수록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생긴 거가 지구상에 몇 마리 살고 있었어야 되겠어요? 서너 마리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 우글우글 살고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쥐나 박쥐 종류는 얼마나 번식을 잘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정말 역사 속에서 진화가 사실이었다면 무수히 많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우글우글 살고 있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학교에서 진화론 배울 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따져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셨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제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너무 우기나요? 그럼 제가 지금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당연한 건데 왜 학교 다닐 때는 저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유가 많아요. 첫째, 진도 나가야 되니까. 둘째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저거 배울 당시 혼수 상태였어요. 아니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를 돌이켜보면 뭐 따져보고 반대 의견도 들어보고 토론도 해보고 그리고 박물관 가서 정말 이런 괴물들이 화석으로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이렇게 배울 여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냥 가르치는 대로 외웠고 외운 대로 답안지 쓰고 남들 다 믿으니까 나도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무리 바보라도요. 있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역사 속에 진화가 이라는 게 맞다면 쥐나 박쥐가 화석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들도 얼마든지 화석으로 남을 수 있겠죠. 진화가 맞다면 오른쪽 화석이 더 많아야 돼요? 왼쪽 화석이 더 많아야 돼요? 아무래도 왼쪽이 더 많아야 되겠죠?
이 오른쪽 화석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이 발견돼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분 끝까지 1.5배. 그런 분들은 좀 묶어놔야 돼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사실 비교할 수 없이 많아야 돼요. 맞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과학자들이 이 어정쩡한 중간 단계 화석들 발견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거 없습니다. 전 세계 박물관을 다 뒤져도 저게 없어요. 없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박쥐 조상 화석 중에 제일 오래됐다고 하는 거예요. 5천만 년 전에 살았었다고 하는 박쥐 조상 화석이에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박쥐하고 기본 골격 구조나 모양이 똑같아요. 둘 다 박쥐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진화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분명한 사실은 진화 안 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확인했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화하였다는 증거는 없어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상상 속에 들어있는 거죠?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서 또 무슨 생각하냐면 야 혹시 박쥐만 없는 거 아닐까 뭐 이래요 또. 그럴까봐 제가 통계 자료를 확인시켜드리면은요 이런 화석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석의 비율 이런 뜻이에요.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종류가 몇 퍼센트나 화석으로 발견됐는가 통계를 내놓은 거예요. 80%에서 발견됐어요. 예를 들어 지구상에 육지 동물이 100종류가 있다. 그럼 그중에 80종류 이상이 화석으로 발견됐다 그 뜻이에요. 그럼 화석은 그동안 통계적으로나 확률적으로나 충분히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견되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여러분 진화론에서 이 마지막 단계 화석과 연결해 주는 화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진화론이 맞다면 마지막 형태 화석이 더 많아야 되겠어요? 연결해 주는 게 더 많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연결해 주는 게 더 많아야 된다는 거 금방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화석들을 다 정리해 봤더니 이 마지막 형태 화석들은 발견이 되는데 이거 연결해 주는 괴물들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제 말이 안 믿어지는 분들은 오늘부터 땅 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놔도 그게 안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없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없어진 걸까요? 원래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면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디 여행 다니시다가 이런 애를 보시거든 저한테도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었어야 하는 중간 단계 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쩌다 하나 발견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리즈로 발견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학교에서 배우셨던 진화론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조론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저절로 생겼다고 주장해야 되니까 어떤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변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 따로 원숭이 따로 그 조상을 처음부터 따로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확인되려면 요 밑에 뿌리가 필요해요. 맞죠? 여러분 요 윗부분은요. 유전의 법칙으로 다 설명이 돼요. 진화론에서 필요한 건 요 밑에 증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확인해 봤더니 저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고 났더니 위나 아래나 모델이 똑같아져 버렸죠? 그럼 처음부터 어느 쪽 모델이 맞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성경 믿어야 되니까 무조건 창조 우겨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객관적인 증거 자체를 확인해도 처음부터 따로따로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는 증거 없다 그랬죠? 이 둘은 연결되지 않는다 그랬죠? 여러분 이 둘은요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은요 서로 아무리 가깝게 해놔봐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좀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숭이를 만드셔서 오해를 받으실까? 아니 여러분 얘네들만 안 만들었어도 동물이 변해서 사람 됐을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바람에 엉뚱하게 얘네들 변해서 사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상한 이론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은요 원숭이 안 만들어요. 맞죠?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의아하다가 제가 어느 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원숭이를 만드신 이유를 어느 날 좀 깨달았는데 뭐냐면요. 얘를 만드신 이유가 얘가 변해서 사람 됐다고 믿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제일 가까운 원숭이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여러분 이 둘은요 비슷하지만 크게 달라요. 여러분 원숭이한테 전도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사람은 구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둘이 얼마나 다른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얘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미국 대통령 만들 수도 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버락 오바마나 이분이나 뭐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서로 입장 바뀌었다면 이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수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그렇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맞죠? 근데 왼쪽에 얘는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사람을 처음부터 구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짐승이 변해서 사람 됐다는 거죠. 그럼 진화가 맞다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은 원래 누구를 닮았었던 존재예요? 예, 원숭이와 같았던 존재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우아해진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성경대로라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은 원래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저는요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원숭이가 우아해진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지만 많이 망가졌든지.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옆에 앉은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분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여러분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진실을.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분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맞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아 근데 여러분 이게 망가졌다는 말이 느낌이 오세요? 느낌이 안 오실까봐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신 아담은요 여러분과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존재였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신 다음에 숙제를 주셨어요. 그 숙제가 뭐였겠어요? 동물들 이름 짓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수천 수만 종류의 동물들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지어주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무지무지 어려운 일이에요. 그 동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갖고 그 동물의 느낌까지 언어로 뉘앙스를 다 표현해줘야 돼요. 맞죠? 아 예를 들어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사나운 느낌이 나는 동물은 사나운 느낌이 나는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건 탁월한 능력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해요.
근데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동물 이름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럼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짓는다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이래 큰일 나요. 여러분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사자가 며칠 후에 와갖고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저께는 나보고 당나귀래. 그럼 난 내 이름이 뭐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대로 100% 기억할 정도로 뛰어난 존재였어요. 아,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와가지고서 저 끝에 있는 분부터 이름을 쫙 물어본 다음에 끝나자마자 저 끝에 있는 분부터 한 분도 이름을 틀리지 않고 그대로 100%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거 여러분이 보면은 놀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부러우시죠? 그랬던 아담에 비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예요.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이 강의를 다시 해도 새로 올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보잖아요. 한심해서 눈 뜨고 못 봐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학자들이 현대인들이 자기 뇌의 원래 능력의 몇 퍼센트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죠? 10%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안 돼요. 학자들마다 주장은 다르지만 대략 뭐 3%, 5%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3% 5%밖에 사용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나머지 쓰지도 않는 95%는 왜 이 구단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만 조금만 생각해봐도요. 여러분 진화라는 게 뭐냐면 환경이 변하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변하는 게 진화예요. 여유 있게 먼저 변하는 게 진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변할 걸 미리 알고 미리 변해두지 뭐. 이게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점점점 발전해온 게 맞다면 쓰지도 않을 90% 이상을 왜 미리 만들어놓냐는 거예요. 맞죠? 나중에 쓰지 뭐 이러면서 만들어요?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만드시고 적어도 몇십 퍼센트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던 이 두뇌가 다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로 그 컴퓨터 사갖고 맨 처음은 딱 키면은 잘 돌아가요. 맞죠? 근데 프로그램 깔고 뭐 이걸 바이러스 걸리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버벅대기 시작해. 맞죠? 나중에 발로 차고 싶어요. 맞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능력도 없는데 정복하라는 건 무리죠. 근데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다스리라고 하셨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망가져 있는 거지. 절대로 발전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하게 망가졌다가 약간 회복된 거예요. 맞죠? 자, 일단 지금까지 한 얘기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얘기를 넘어갈 텐데요. 지금까지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진화론 증거가 없다 그랬어요. 무슨 증거가 없을까요? 중간 단계 화석이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대답하시면 80점짜리 대답이고 100점짜리 대답이 있어요. 무슨 중간 단계 화석이 없을까요? 요게 중요해요. 아까 언뜻 나왔어요. 저게 뭐냐면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 아까 얘기한 그 시리즈 있죠? 시리즈. 여러분, 저 연속적인을 빠뜨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중간 단계 화석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의 중간 단계 화석 중에 하나라고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유명한 시조새예요. 여러분 시조새는요. 여러분 진화론에 의하면 날개가 없는 도마뱀 종류가 날개를 가진 새로 변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연결시켜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 종류 화석이 하나 발견됐는데
날개 끝에 발톱이 있죠. 부리에 이빨도 있죠. 꼬리 깃털에 뼈도 있어요. 어? 이거 도마뱀의 특징이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이 도마뱀이 절벽에서 뛰면서 푸드덕푸드덕 하면서 시조사를 거쳐서 새로 진화했을 거다. 진화의 증거가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저도 배웠거든요. 근데 저게 나중에 속은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도마뱀에서 시조새 거쳐서 새로 간 게 맞다면 도마뱀과 시조새도 발견돼야 되지만 이거 연결해 주는 증거 확인돼야 되죠. 맞죠? 여러분 진화가 맞다면 도마뱀과 시조새가 더 많아야 돼요? 이거 연결해 주는 게 더 많아야 돼요? 이제는 연결해 주는 게 더 많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시조새 종류 화석들 뿐이에요. 이게 시리즈로 제대로 발견된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조새는 뭐냐?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가장 확실한 결론이 뭐냐면 이런 특징을 가진 멸종된 새다.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면 기분이 나빠도 인정하도록 훈련받았고 증거가 불확실하면 끝까지 의심을 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야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진화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도마뱀과 시조사가 있는 건 저도 알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 연결해 주는 증거는 제대로 확인된 게 없어요. 그럼 여러분 도마뱀에서 시조사를 거쳐서 일로 갔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에요? 증거가 불확실한 믿음이에요? 증거가 불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뭘 배운 건지 아세요? 이거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변해갔었을 거라고 믿도록 신앙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종교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무슨 종교일까요? 진화라는 종교. 멋있게 진화하고요. 신은 없다라는 종교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도 종교라는 거 아십니까? 강력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문제점은 단순히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게 아니라 무슨 중간 단계요? 연속적인 동물이에요. 저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있었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동국대학교 아시죠? 예, 뭐 담임분도 혹시 계시겠지만요. 동국대학교 종교가 뭐예요? 불교죠. 10년 전쯤이에요. 그 동국대학교 내에 불교문화연구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매년 불교 관련해서 석가탄신일 근처에 초파일 근처에 심포지움을 열거든요. 그러다가 10년 전쯤에 그분들이 무슨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해 심포지움 주제를 창조론 진화론 이런 거예요. 왜냐면 불교인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동국대학교 내에 큰 강당에 이제 강당에서 창조론 쪽 강사한 사람, 진화론 쪽 강사한 사람, 불교 쪽 강사한 사람 세 사람이 40분씩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과 토론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창조론 쪽 강사분들이 딴 분들이 다 바쁘다고 저보고 가라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이제 얼떨결에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 쪽에서는 모 대학의 그 초파리 돌연변이 연구하시는 지금 방언이 나왔죠?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참외 같은 거 깎아놓으면 요만한 날파리 날라오는 거 아시죠? 그게 과일파리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그 상하게 하면서 식초 같은 그렇게 변하게 하니까 초파리라 그러거든요? 그걸로 엑스레이 쪼여갖고 돌연변이 연구 많이 합니다. 그걸로 평생 진화론 메커니즘 연구하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어느 교수님이 오셨어요. 그다음 불교 쪽에서도 저 전남대학교인가 어디선가 어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불교 쪽 주장을 하시는 거였어요. 재밌었어요. 제가 이제 첫 발표였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올라갔어요. 동국대학교는 불교대학교라서 그 학교의 그 스님들이 교수로 많이 와요. 그것도 막 가사를 입고 정장을 쫙 하고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창조론 진화론 심포지움 한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아갖고 스님들이 잔뜩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단에 올라갔더니 앞에 그냥 스님들이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창조론 발표를 한 40분 한 거예요. 이 내용과 합쳐갖고 기분이 삼삼했어요.
왜냐하면 스님들 앉혀놓고 40분 동안 창조론 강의를 한 거잖아요. 아니 어느 목사님이 그럴 기회가 있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이제 바로 이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 없다 이런 내용을 쫙 발표했는데 저는 그런 거 발표할 때 뭐 딱딱한 학술 대회처럼 발표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듯이 이대로 한 거예요. 그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스님들도 재밌는지 막 낄낄대고 웃으시면서 잘 들으시더라고요. 아니 재밌잖아요. 네? 뭐 종교를 떠나서 재밌는 주제니까. 그래서 제가 저 연속적인 중간 단계 해석이 없다는 것하고 이제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게 될 창조의 과학적 증거 요 두 가지를 40분 동안 요점만 간단하게 쫙 얘기를 하고 내려왔어요. 이제 그다음 순서가 이제 진화론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날 요 내용 들으시고 많이 당황하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그분은 평생 진화론을 긍정적인 관점만 가지고 연구를 했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정도로 쉽게 설명을 드리니까 못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날 당황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올라오시더니 아 이런 분위기인 줄 알았으면 자기가 좀 더 준비를 해오는 건데 근데 그냥 본인이 연구하던 내용만 요약해갖고 그거 발표하러 오신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딱 한마디 하더니 이제 본인 발표를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기 친구들이 나이가 들더니 자꾸 교회를 간다고. 아니 실제로 제가 보기엔 그분이 솔직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담담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틀렸다 어쨌다 얘기를 안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본인이 준비한 원고만 쭉 읽고 그냥 내려가시더라고요. 이런 게 무슨 말이냐면요. 평생 진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요. 진화론의 가장 근본적인 저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왜냐하면 땅을 파서 보여줘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 여러분 그게 나올 것 같았으면 벌써 다 보여줬겠죠.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화했을 거다. 저렇게 진화했을 거다.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도 시리즈로 보여주면은 증거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연결해 주는 게 없다는 얘기는 쥐 따로 박쥐 따로 종류마다 따로따로죠. 종류대로 따로따로.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종류대로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네. 여러분 과학적인 사실을 확인해도 종류대로가 맞고요. 성경 기록도 종류대로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기록은 인정하고 믿어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요.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성경 읽다가 짜증이 났어요. 야 나한테 두 번만 얘기해도 내가 알아들을 텐데 뭐 10번씩이나 반복을 했나 지겹게 잔소리처럼. 근데 여러분 되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죠?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요.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10번 나와요. 여러분 10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생물은 진화됐고 진화의 증거가 있다고 가르치는데 증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 속이다. 그렇다면 다 따로따로죠. 여러분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이 그림만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역사 속에 진화가 일어난 게 맞다면 얘네들을 연결해 주는 괴물들이 우글우글했었어야 되죠. 맞죠? 얘네들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죠. 근데 저게 없어요.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낙타 등에 왜 혹이 있어요?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요? 사막에서 적응하려다 보니까 물이 없는 상태에서 생존하려고 혹이 났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 사막에 사는 모든 동물이 등에 혹이 생겨야죠. 여러분 그게 바로 진화론적 해석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은 뭐겠어요? 제가 왜 등에 혹이 있냐면 애미애비가 혹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네.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예. 첫날인데 어떻게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요. 많이요? 제가 잘못 걸린 것 같아요. 갖고. 아, 그러게. 그래도 너무 또 피곤하시면 안 되니까 하여튼 하다가요. 이제 상태를 봐서 중간 점검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진화론의 문제점은요. 이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다는 것 말고도 너무나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계속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진화의 증거가 없으니까 창조를 믿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논리적으로 볼 때 A가 틀렸다고 무조건 B. 이건 별로 좋은 논리가 아니에요. 맞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옆에 앉은 분이 못 됐다고 자기가 착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착해야 착한 거지. 뭐 딴 사람 아무리 못됐다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맞죠? 그런 것처럼 진화가 틀렸으니까 창조를 믿는 게 아니고 창조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맞죠? 그렇죠?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네. 믿고 계시죠? 네. 근데 증거가 있나요? 이렇게 또 심각한 질문은 또 처음 받아보시죠? 그렇죠? 예. 그 이제 이렇게 막 질문을 하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성경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있죠. 그건 지키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일 뿐이에요.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그러니까 믿음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고요. 약속하신 것에 대한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창조하신 일, 역사를 다스리신 일들은요.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되게 교회 가서 제가 질문 많이 하거든요. 하면은 이제 많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 증거다. 이렇게 대답할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을 해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기록은요.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장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은 누군가 만들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돼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창조에 대한 주장은 참 많이 들었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저도 몰랐기 때문에 저도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내가 창조를 믿는다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개 기독교 학생들이 학교 가면 이순신 장군 된다는 거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창조를 믿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하라.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는데 창조를 믿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것도 과학적인 증거가.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겁니다.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 가르쳐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죠. 여러분 저게 사과라는 것을 스스로 아셨어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신 거예요? 여러분 저 간단한 것도요. 가르쳐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사과. 이러니까는 아 저게 사과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맞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뜯 보더니 사과. 그럼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늑대소년 아시죠? 늑대가 키운 아이는요. 인간 사회의 지식과 질서를 못 가져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가르치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합니다. 더군다나 창조는 인간이 목격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인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줘야만 알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개념을 가장 먼저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절로 생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다. 볼 수는 없었겠지만 내가 만든 거다. 가르쳐주시는데 증거가 있어요. 자, 일단 성경을 좀 몇 곡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집을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건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포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도 만드셨다고 우기려니까 쑥스러우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없이 먹기만 해요. 그렇죠? 근데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만든 거라고 거듭 말씀하시는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탁 보는 순간 저거 창조된 거네 이런 느낌이 팍 드세요? 아니면 산은 산이고 꽃은 꽃이에요? 지금은 그냥 산은 산이고 꽃은 꽃이죠?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깨달으면 아 저게 다 만들어진 거구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신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일단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 이 로보트 팔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만든 거라는 거 아시죠? 근데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뭐예요? 하여튼 제가 너무 오늘 따지죠? 근거가 뭐예요? 저걸 봤어요? 만드는 과정을? 그렇진 않지만 예,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오케이? 그러면 이 손, 저건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지금 선뜻 대답 못하시겠죠?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저 손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창조를 확신하신다면요. 제가 저건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주저없이 만들어진 거라고 대답하셨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건 아니에요. 맞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선뜻 대답 못하셨을지도 몰라요. 아담의 손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도 손을 갖고 있는 거죠. 맞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만든 작품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만들어졌다는 근거가 있나요? 이건 근거가 뭐고 이건 뭐죠? 바로 이제 그 점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생명체예요. 근데 왜 생명체가 창조의 증거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생명체는요. 생명체가 아닌 것과 비교하면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 뭔가를 사진 찍어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눈썰미가 있으셔야 돼요. 오, 예. 오, 이게 지금 바늘귀에다가 실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밧줄이 아닙니다.
그럼 반을 크게 확대해보면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투박하죠. 근데 인간이 만든 작품은 투박하지만 생명체는 달라요. 여러분 이런 곤충 입 끝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있는데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요거 확대한 게 이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아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목입니다. 과천 지역 잠자리는 저렇게 생겼나요? 아마 색깔을 입혀놔서 혼동하셨을 텐데 여러분 목이 자세히 쳐다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이제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여러분 목이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기가 막힌 무슨 크리스마스 장식 같죠? 근데 여러분 혹시 목이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목이 얼굴 빤히 쳐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이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이제 저렇게 나옵니다. 모기 얼굴은 온통 다 눈이에요 이게. 예.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이런 모기 침에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어요. 침 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살을 막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이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럼 목이 다리도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목이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목이 발바닥 확인시켜드립니다. 목이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그럼 목이 발바닥에 발톱 달려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작은 모기가 섬세한 발톱까지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목이 날개 끝머리 확대한 겁니다. 여러분 목이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하면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세요.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 작품인지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잠자리. 이게 잠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 건물이 있는데 자 질문합니다. 상식 수준에서 대답해주세요. 여러분 이 건물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이거 만들어진 거 확실하죠? 이 건물 저절로 생길 수도 있어. 이러면서 우기고 다니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네. 교육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잠자리예요. 여러분 이 잠자리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예, 근데 여러분 저거요.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아까처럼 대답을 잘 못해요. 저절, 만들, 뭐 이러면서 헷갈려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거 선뜻 대답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이 잠자리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생명체가 오랜 세월 동안 변해서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학생들 학교에 보내면 오랜 세월 저절로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요. 근데 성경 기록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 잠자리의 조상 잠자리를 맨 처음에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갈등이 커져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진화 맞는다고 해야 되죠. 교회 가면 창조 믿는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학교 가면 맞습니다. 교회 가면 믿습니다. 정신분열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는 일주일 내내 가르치지만 교회에서는 주일날 그것도 한 시간 혼수상태에서 그것도 10년, 20년 배우다 보면 학교 교육이 압도적이에요. 맞죠? 교회에서 배우는 거 학교에서 얘기했다가는 왕따당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교회도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요. 지금 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무신론자들을 트랙터로 추수를 하고 있어요. 학교만 보내면 무신론자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 뒤따라가면서 이삭 줍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요즘 주술 이삭도 없는 거 아세요? 왜냐면 교육의 주도권을 세상에 다 가져가는 바람에 학교 학원 다 가는 바람에 교회는 손 쓸 틈이 없어요. 맞죠? 지금 초등학생들 기독교 비율 3%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몰락해요. 몰락할 거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통계 자료로 보면. 여러분 이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갑자기 집어넣으면 튀어나가잖아요. 근데 서서히 이렇게 데우면 웃으면서 죽어요. 맞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학교에서 계속 신은 없다. 모든 게 저절로 생겼다. 은근히 꾸준히 가르치니까 자 어쨌든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잠자리는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 건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 만들어진 거 맞습니까? 네. 모든 건물은 만들어진 겁니까? 네. 혹시 건물이 저절로 생길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저 뒤에서 화산이 뻥 폭발해가지고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조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절대 불가능하죠. 저런 일 가능하다고 우기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두 빌딩 무너진 지 오래됐죠? 가운데 둥글게 있는 것은 비행기 날개에 있는 엔진인데 이 엔진 속의 부품의 숫자는 100만 개가 넘습니다. 정교한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간단한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엔진과 빌딩의 설계도 있나요 없나요?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설계도를 잘 들여다보면 설계자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알 수 있죠?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수준 높은지는 구별되시죠?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너무나 대답을 잘해주셨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질문 뭐냐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건물 설계도 있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조차도 설계도가 있죠? 맞죠? 근데 그 위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설계도가 있나요? 사람 설계도가 있나요? 자, 있다, 없다. 자, 없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자꾸 물어보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있다고 대답할까요? 없다고 대답할까요? 근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망설여요. 맞죠? 그 얘기는 있다는 걸 모른다는 뜻이에요. 맞죠?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설계도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 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 그게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DNA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저렇게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놔서 그렇죠? 저게 정확하게 설계도예요. 여러분 요즘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 DNA 이런 단어들 많이 들으시죠? 이런 게 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다 그 뜻이에요. 이 설계도 여러분 온몸의 세포마다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끄집어내고 풀어내면은 그 속에 유전자 들어있는 거 아시죠? 요게 들어있는 요 물질을 DNA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고 그러시죠? 이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걸로 준비를 했어요. 닮았죠?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분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아요? 낳고 나서 쭈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뭐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다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그 씨가 그 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DNA예요. 그래서 그럼 콩 심은 데 콩 나오고 팥 심은 데 팥 나오는 원인이 바로 여기 이 속에 설계도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물 설계도 따라 재료 조립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몸도 어떤 재료로 되어 있냐면 주로 단백질 재료예요. 머리카락도 단백질, 살도 단백질,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고요.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모두 20종류가 있어요.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드리면 생명체를 만드는 벽돌들이에요. 근데 이 벽돌들이 아무렇게나 결합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결합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DNA 구조를 조사해봤더니 그 속에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티민이라고 이름 붙인 네 종류의 염기가 G는 C하고 A는 T하고만 결합되어 있어갖고 GC 결합과 AT 결합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여러분 지금 거의 학원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사해봤더니 재밌는 규칙이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 결합시켜라 라는 암호라는 것을 다 해독해낸 거예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중에는 시작하라는 암호도 있고요. 끝내라는 암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고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되면 단백질 한 종류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있고 그래서 이 설계도에 기록된 대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을 만들어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이면 자식도 되게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약하거나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해요?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에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밝혀내기 시작했죠?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하고 몸의 특징이 다르죠? 집안끼리 비슷한 거 있죠? 설계도가 서로 달라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설계도 내용이 다르니까 모습이 다르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이상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예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둘이 이렇게 똑같으냐면 이 둘은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이 둘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동일 인물이에요. 유전자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저 둘을 구별하는 과학적인 방법은 지문이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하셨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설계자 있다고 했죠? 여러분의 그 상식이 옳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들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이거야말로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설계하신 분을 개인적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많이 고장나 있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폐차시키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폐차시킬 만한 차도 만든 회사 찾아가서 오케이 받잖아요. 모든 부분 싹 바꾸면 새 차 돼요. 가능하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누군가가 설계해서 만든 게 맞다면 그 설계하고 만드신 분을 찾아가면 그분이 오케이를 해서 모든 걸 새롭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그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제 몸에 뭐가 들어있어요?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럼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설계도 원리를 조금 설명드리고 마칠 텐데요. 지금부터 이제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이 설계도 원리를 좀 알려드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부호죠? 모스 부호죠? 옛날 간첩들이 두들기던 거. 이게 그 유명한 SOS 신호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 살려달라고 요청하던 신호거든요. 여러분 저 신호는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짧은 신호 3개, 긴 신호 3개, 짧은 신호 3개. 그래서 여러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저 신호 보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밤에 플래시 같은 걸로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랜턴으로 이걸 또 이제 해보셨더라고요. 그거 힘들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켜놓고 가렸다 뗐다 하면 되죠. 그렇죠? 아,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신 지혜를 좀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I love you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백과사전 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원리를 하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스부호의 알파벳이 모두 몇 개입니까? 열심히 세시는데 세실 필요가 없어요. 딱 두 개입니다. 점하고 선. 여러분 영어가 스물 몇 개지. 모스부호는 딱하고 딱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별된 신호 두 개만 있으면 모든 메시지 기록할 수 있다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파벳 두 개짜리 부호가 모스부호 말고 또 개발된 게 있어요. 요즘 그 물론 왕따입니다. 그게 뭐냐면 컴퓨터, 디지털. 0과 1만 가지고 모든 기록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알파벳 두 개짜리 부호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전암호예요. 여러분 이거 복잡할 것 같아도 알고 보면 GC와 AT라는 두 종류 결합밖에 없죠. 요 두 종류의 결합의 조합으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모스부호 인간이 개발한 거고 디지털 전산부호도 인간의 지혜로 개발한 거죠. 근데 생명체 속에 담겨있는 유전암호는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발견만 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생명체 속에 담겨있는 유전암호를 누군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이 설계하고 만들었다고 믿는 것이 창조예요. 아니다, 저거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진화예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왼쪽에 보라색으로 된 큼직한 거 있죠? 노란색 말고 보라색. 뭔가 또 사진 찍어놓은 건데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저건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아까는 바늘귀 보여드렸죠? 이번엔 바늘 끝이에요. 바늘 끝을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갖고 사진 찍은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들여다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바늘 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바늘 끝에 지금 노랗게 더덕더덕 붙은 것들이 있죠? 밥풀처럼. 이게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대장균 박테리아입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얼마나 작은지 짐작되시죠? 얘네들은요 바늘 끝에 올라가서 세미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작은 대장균도 자기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장균 확대한 게 이거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이건데 이 속에 들어있는 설계도 바깥으로 꺼낸 것이 노란 실까지 생긴 건데 요 속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 암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과학자들. 얼마나 심심했는지 이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암호를 이렇게 받아 적어본 거예요. 몇 페이지나 되나. 놀라지 마세요. 이 작은 대장균 속에 들어있는 암호를 이렇게 받아 적어봤더니 이렇게 빽빽하게 받아 적어갖고 백과사전 1000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좀 많이 놀라셨죠? 1000페이지면 이런 두꺼운 책이 한 권이에요. 그게 대장균 한 마리 속에 담겨있는 암호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 중요한 부분 알파벳 코드 하나만 틀리거나 빠져도 기형 대장균이 나와요. 완벽한 정보가 담겨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0페이지짜리 숙제 받으면 차라리 자퇴하고 말죠. 일주일 내내 레포트 써냈는데 딱 한 글자 틀렸다고 빵점 이러면 전학을 가고 말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알파벳 하나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 완벽한 기록을 하려면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 생명체는요. 여러분과 저의 이 허술한 지혜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의 정교한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장균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바닥 한번 살짝 보시면 거기 세포 보여요 안 보여요? 예, 보인다는 분들은 돌봐드려야 돼요. 그렇죠? 머리카락보다도 미세한 게 세포인데 그 작은 세포 속에도 23쌍 염색체는 꼬박꼬박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속에 들어있는 염기쌍이 모두 몇 개냐면요. 30억 개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설계도를 받아 적으려면 알파벳 30억 개 받아 적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계산해봤더니 백과사전 100만 페이지를 가득 채워야 돼요. 100만 페이지면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1000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백과사전이 1000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백과사전 10권 쌓으면 무릎 이상 올라오죠. 100권 쌓으면 이 천정 가까이 되겠죠. 1000권을 쌓으면 10층 빌딩 높이만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여러분 지금 너무 놀라서 반응이 이 정도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정신줄 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뜨거운 걸 잡으면 뜨겁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놀라운 얘기를 들으면 놀랍다는 반응을 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맞죠? 자 다시. 그럼 백과사전 10층 빌딩 높이만큼 쌓은 분량의 설계도가 여러분 손가락 세포 하나. 이게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세포 하나 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게 얼마나 신비한 몸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많이 고장났기 때문에 별로 감탄이 안 나오지만 비록 고장나긴 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신비한 몸이냐면 여러분이 무심코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속에 넣어두신 저 설계도의 총량은 백과사전 1000권 곱하기 60조예요. 100조개 가까이 돼요. 사실 사람이요.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보다 너무 뛰어넘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맞죠? 맞죠? 제가 지금 여러분 변명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비한 몸입니다. 놀래기만 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손가락 위에 네모난 건 뭐예요? 마이크로칩이죠. 이거 왜 만들었냐면 더 많은 기록을 더 작은 곳에 담으려고. 맞죠? 그래가지고 14년 전쯤에 책 640권을 담았어요.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한테 손톱만한 종이 하나 나눠주고 기도문 써오세요. 이러면 자기 이름 쓰기도 바빠요. 그렇죠? 과학자들은 요 조그마한 곳에다가요 책을 640권 기록한 거예요. 뛰어난 작품이죠. 근데 여러분 11년 전쯤에는요 2만 권을 담았어요. 2만 권이면요 여기 가득 꽉 채워도 2만 권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손톱만한 곳에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가 9년 전쯤에는 20만 권 담았어요. 20만 권이 뭔지 아세요? 이 주변 일대에 책을 가득 쌓아놓은 것을 손톱만한 곳에다 담았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200만 권이 넘어요. 그게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 소자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영상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자고요. 14년 전에 640권, 11년 전에 2만 권, 9년 전 20만 권, 지금은 200만 권 이상.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 세포 속에는 유전암호가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들어있다고 그랬죠. 근데 크기가 서로 차이가 나죠. 여러분 이 세포를 요 위에 올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극히 미세한 곳에 1000권이잖아요. 그럼 이 둘을 같은 크기로 비교하면 이 오른쪽 세포가 100만 배가 넘어요. 정보 저장 능력이 엄청난 수준의 차이죠. 여러분 왼쪽이 하이테크면 오른쪽은 울트라 슈퍼 캡장 하이테크예요. 그렇죠? 이게 전문가들의 수준이라면 이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자만이 가능한 수준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만들어진 거지만 이건 저주로 생겼다고 한 건 이건 어리석은 얘기예요. 맞죠? 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가는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요 과학을 공부하는 바람에 더 힘들었어요.
이런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일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막 화석들 보여주면서 증거 있다고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창조 못 믿고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시험 들었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모르는 것 투성이죠. 6일 창조 제가 본 적도 없죠. 전 세계를 덮는 홍수 심판 학교에서는 한 줄도 안 배워요. 아담 900년 넘게 살았다고 써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신화 같고. 특히 창세기가 안 믿어지니까 성경 펼쳐들고 교회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이건 왜 그래요? 이건 근거가 뭔가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교회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손붙잡고 기도하자. 주여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여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나같이 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이 창조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는 못 믿겠구나. 저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성경 창조 점점 교육받을수록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설계하는지 배웁니다. 조그만 실수해도 불량 나와요. 집중해서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에도 설계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생각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없는 설계된 거라면 이건 더 높은 지혜가 있는 분만이 가능한 작품이죠. 그때서야 이 속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심이 담겨야 속에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속에서 나온 고백이 뭐였냐면요. 계셨군요. 이 말이었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그날 이후로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망가진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 보실래요? 양손도 한번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슬슬 움직여 보세요. 이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거 움직이면서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해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요. 이거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어린 애기도 아니고 이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걸 알고 났더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로봇 꽤 많이 세련됐죠. 초창기에 만든 로봇 엉성했어요. 자기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만 있어도요.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 불러다가요. 보여주면서 야 벌레 너 이게 얼마나 어려워.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저는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제가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변화인데요. 여러분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는 겁니다. 맞죠? 동의하신다면 다 같이 손가락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아무데서나 이러지는 마세요. 앞으로 혹시 막 감동이 오시거든 한쪽 구석에서 혼자 그리고 제가요 야, 이 사람을 만드신 놀라운 분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났더니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조는 분이 계셔도 제가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신기해요. 아니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야, 그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 진지한 표정. 여러분, 그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작품인 거예요, 작품. 그러면 그 옆 사람 눈꼬리 살짝 탁 시켜 올라가면 아, 저 사람 좀 화났구나. 그거 느끼죠? 여러분, 그럴 정도 우리를 예민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손 꼭 쥐고 있으면 손바닥에서 미세하게 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거 고맙다고 감사원금 해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면 이 땀이 어느 날부터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 나머지 일생 동안 아주 불편하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요. 무심코 일하다 보면 손바닥이 말라서 갈라 터지는 거예요. 반대로 고장나서 줄줄 샌다. 그러면 평생 물통 입에 물고 살아야 돼요. 근데 평생 골고루 섬세하게 물이 나와서 손을 적셔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골고루 미세하게 땀이 나오는 로봇을 인간이 못 만들어요.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있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땀의 대부분은요, 물하고 기름이 섞여서 함께 나와요.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느라고.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손바닥과 발바닥은요, 기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차이 별로 못 느끼셨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게 설계를 잘못하셔갖고 손바닥, 발바닥에서 기름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지면 미끌, 만지면 미끌. 근데 손은 그래도 괜찮아요. 발에서 기름 나와 보세요. 맨날 미끄덩 해가지고 평생 뇌진탕이에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에서는요, 물만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 딱 잡을 때 산뜻하게 잡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이거 저절로 생긴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설계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오른손, 이거 손 만들어진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근거가 뭐겠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더 정교해요. 그렇죠?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임신한 지 10주, 두 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태아가 손가락 한마디만 할 때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탄생하는 과정 유심히 들여다보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과정 중에 한순간만 조절 잘못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조절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알에서 깨어나와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이랬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은 그 알 속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살아서 움직이게. 여러분, 로봇 만드는 과학자들이 볼 때는요, 기적 같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그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제가 예전에는요, 아 예쁘다 이 정도만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기적 같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무심코 먹다가요, 요즘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다 맛을 다르게 만드셨고 또 우리가 한 입 탁 깨물면 하, 맛있다 하고 감동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쟤네들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분명히 얘네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맞죠? 여러분, 이건요,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좀 의미가 있는 건데요. 한국은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믿음 좋아졌다 싶으면 얼굴이 엄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께 엄숙해야 될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를 웃게 하시는
유머 감각이 있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믿음 좋다고 다 엄숙하게 돌아다니면요. 저도 교회 가기 싫어요. 그렇죠? 엄숙해야 될 순간도 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장면을 연출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섬세하시고. 귀엽죠?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입니다.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이러면서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모를 새도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생명체 속에는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일부러 연출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단풍이에요. 여러분, 저 단풍은요, 거의 인간만이 감상을 한다는 거 아세요? 동물들은 이 보는 파장 범위가 달라서요, 저 감상을 못해요. 여러분, 토끼나 다람쥐가 단풍 감상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럼 걔네들은요 하루 종일 바빠요. 근데 인간은 저걸 보면서 넋을 잃고서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이 돼서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단풍이 쫙 들면 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감동하면 제 느낌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야 너야말로 날 알아주는구나.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내 생각 안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특히 과천도 단풍 예쁘죠?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다가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그 아이들 유치원 때 그 재롱잔치 하는 날이 있죠. 엄마들은 자주 가지만 아빠들은 바쁘니까 못 가다가 그날은 가게 되잖아요. 제가 그날 이제 그 유치원에서 한 열댓 명의 아이들이 한 시간 반 동안 뭐 이렇게 그동안 배운 거 막 하잖아요. 근데 그 한 시간 반 동안 열댓 명의 아이들이 뭔가를 하는데 그 많은 아이 중에 저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는 딱 한 아이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아, 정확하게 저를 닮은 아이예요. 제 아이보다 훨씬 예쁘고 잘생기고 잘하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희한하게도 그 한 시간 반 동안 저를 긴장시키고 마음을 졸이게 했던 아이는 저를 닮은 아이. 제가 그날은 그냥 무심코 왔는데 한참 지나서 생각해봤더니 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심정이시겠구나.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바로 그거구나. 특히 뭐 어른들은 뭐 아실 거예요. 아이들 건강할 때는 잘 크겠지 이러지만 아파서 막 열이 나갖고 금방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막 초긴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아, 두 가지 얘기했네요. 작은 주제 두 개. 첫째, 진화론 증거가 없다 그랬죠?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연속적인 중간단계 계속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절로 생긴 세상 그냥 아니가 아니고요. 절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만드셨는데 심하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생명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설계도입니다. 이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과 생명을 만드신 분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된 거예요. 내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 아이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계하신 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귀를 만드신 분이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눈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겠죠. 꼭 만나셔야 됩니다. 마지막 꽃다발입니다.